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엄청 일찍 여기 자로토 와서 한파스 챙겨주고 지금 두 번째 오는 지금은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침에 저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먹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아침에 여기 챙겨주고 전부 다 일사로 이래 다 부어놓고 그리고 지금 아침 아니고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삼세기도 또 오는 것 같네요. 용감이는 아침에 엄청 많이 챙겨줬거든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용감이는 비가 많이 와도 이쪽에 머물다 보니까 용감이는 많이 먹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나, 아또 네가 그러니까 자 아나 용감이 여기 먹어. 아나 여기 먹어, 여기 먹어. 그래 여기 먹어, 거기서 먹어. 용감이가 밤새기를 겁을 많이 내요. 밤새가 아나 자 이거는 그거 먹어라, 사료 먹어라. 사료 먹어. 지금 다른 아이들은 비가 와나니까 사료 먹어. 잠깐만. 아유, 잠깐. 그 잠깐. 가만 있어. 사료 먹어. 아줌마가 오늘 바빴잖아. 용감이가 밤새기를 겁을 억수로 내요. 용감이는 아침에 저쪽에 태국 쪽에서도 제가 만나가 많이 챙겨주고 아침에 제가 여기 전부 다 사료 다 채워놓고 대충 이래 좀 이래 치우고 이래 와서 휴대폰을 이래 다시 고쳐서 여기 물도 좀못 갈아 놓은데 이래 갈아 놓고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역시 또 삼세기가 벼락까지 내려오네요. 무슨 그래도 삼세기가 엄청 착합니다. 엄청 착하고 용감이를 그나마 많이 새끼 케어 한다고 네. 용감이를 조금 많이 이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아고 뭐고 사료 좀 먹어 이제 오늘은 어? 자, 그거 맞아 먹고 그거 같이 먹고 줘보래 자 하나 같이 먹어. 아유, 저 치즈도 정말 먹는 거는 정말 안 질려고 그래요. 자로 먹어라. 치즈야, 너는 방금 먹었잖아. 삼세기 줘. 삼세기 줘. 자, 삼세기 먹. 에이, 에이. 삼세기 좀 먹게, 삼세기 좀 먹게, 나. 어서. 용감이는 어서 먹. 용감이는 아침에 제가 좀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래, 나, 어서 먹어라, 용감아. 그래, 먹어. 그거 먹고 있어. 그래. 사료는 아이들이 다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저기도 지금 많이 먹었고. 아침에, 자, 용감아, 이거. 여기 와, 여기 와. 아, 나 이거 맞아 먹어. 그래. 이거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이들, 영상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먼저 이래 막 먹을 거 사료 이래 채워놓고 제가 그래. 스마트폰 이래 서비스 센터 갔다 왔거든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사료는 다 있거든요. 아이들이 사료도 많이 먹었네요. 보니까. 밤새가 사료 먹어. 밤새기 올라갔나? 밤새가.
용감이는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많이 먹이 놓고 갔습니다. 근데 용감이가 새끼 키워 하니까 아이가 엄청 이래 자꾸 허덕이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확실히 제법 이래 이제 어느 정도 큰 아이 새치를 키워 하다 보니까 이래 먹는 거를 엄청 정말 이래 보면 이래 먹어도 먹어도 이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계속 여기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아침에 제가 다 청소하고 그래 갔는데 지금도 또 엉망입니다. 청소하고 사료 네 군데 채워놓고 용감해서 먹을 거 챙겨주고 갔는데 저 봐요. 아침에 조금 제가 그거 하면 아이들이 참. 치저야, 밤새가, 아줌마가 이거 조금 더, 팬이라도 조금 더 따갖고 미기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너무 비가 많이 왔어요. 아침에 정신없이 비가 따르는데 제가 그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 엉망인 거 제가 여기 사료하고 다 채워놓고. 이 휴대폰이 먹통이라서 그때 아침에 영상을 이래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 전화도 이 휴대폰이 이러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이래 뭐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료 네 군데 이래 채워놓고 여기 청소 대충 해놓고 용감이는 아침에 또 많이 이래 챙겨 먹었어요. 그래 놓고 제가 갔다가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또 사르토도 비가 오고 하니까 막 아침에 청소했는데도 이렇게 또 어질러지가 있네요. 밤새가 밤새가 아우 삼색이 착하네. 그자 밤새가 사료 먹었나? 사료 아줌마 많이 채워놓고 갔잖아. 이거 아이들이 비가 와서 지금 비 안 온 틈을 타서 왔거든요. 용감이는 비가 오는데도 아침에 쫄쫄 맞고 저 테크 쪽에서 저쪽에 테크 저기서 챙겨줬어요. 저쪽에 지금 지붕 만들어 놓은 곳에 거기서 챙겨줬거든요.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저를 보더만 막 정신없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래 나 아침에 조금 제법 많이 챙겨 먹이니까 조금 용감이 나요. 그리고 여기 사료를 네 군데 제가 또 많이 놔놓고 커피 왜냐하면 좀 전하고 뭐고 이래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배터리가 완전히 막 다 없어져 버려갖고 이게 유튜브를 많이 하면 이 충전기가 이래 자체에서 이래 휘어지거나 이러하면 이게 충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충전이 완전 소모가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할 수 없이 서비스 센터로 이래 가서 이래 손 좀 보고 충전기 다시 이래 그거 한 거 사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이래 많이 쓸수록 이게 휴대폰이 자꾸 막 이래 고장이 나고 이래 수명도 짧아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거 사료 많이 먹었지? 오늘은 정말 이래 비가 아침에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제일 걱정된 게 용감이가 아이 셋을 케어하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라부라 막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5시 몇 분 돼가 왔고 또 한 번 더 와서 또 용감이 5시 몇 분 돼가 챙겨주고 또 한 번 더 와서 사료 채워놓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서비스 센터 가갖고 이 폰 이래 이래 조금 이래 손보고
그러니까 충전기 새 거 하나 사고 그래가 세 번째 여기 오는 길이거든요. 아 그래 여기 비가 오면 정말 여기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용감이는 좀 많이 먹었는가 그래도 다행히 보채지 않고 저래 얌전히 앉아있어요. 치즈야 어? 치즈 오늘은 제가 영상도 이래 잠깐 이래 찍고 아침에 이래 사료는 여기 다 치아 조금 치아지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료도 조금 많이 먹었네요. 애들이 저쪽도 그렇고 다시 또 치아 놓고 캔 조금 더 따갖고 아이들 주고 제가 오늘 여기 빨리 이래 조금 또 요 대충 이래 조금 닦아 놓고 그래 가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본 아침 그릇은 안 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 다녀갔기 때문에 오늘은 다들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어쨌건 다들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요. 이래 비가 오면 여기가 정말 이래 너무 진흙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온가미는 그나마 많이 먹어놓으니까 조금 그래도 조금 이래 되게 이래 막 배고프다고 안 설쳐요. 요즘 제가 왜 용감이는 어제 내가 아이 세철 그 제법 큰 애를 수유하는 걸 봤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이래 내팽겨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주고 중간에 한번 오고 이러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러는가 조금 뭐 막 이래 먹는 걸 많이 허덕이는 허덕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조금 피곤해도 여기 한번 오고 이래 점검하고 그래 또 해야 될 것 같아. 치즈야 그런데 어제 또 치즈하고 대장하고 어제 제가 또 오해 왔거든요. 싸워갖고 완전히 막 죽도록 싸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오늘 지금 대장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큰일 둘이는 정말 그러다가 하나가 죽어야 싸움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데 중요한 게 대장이 항상 이래 보면 이래 막 엄청나게 이래 다치거든요. 치즈는 그렇게 다치진 않아요. 엄청 이래 치즈가 보면 중숭아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대장감이거든요. 중숭아를 했는데도 대장을 능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정말 이 험하거든요. 이봐요. 정말 여기는 최악의 이래 조건을 가진 데서 이렇게 다들 이래 살려고 이래 생활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하니까 제가 정말 이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 안 싸우고 이래 하면 좋을 건데 제가 오늘 또 여기 조금 아이를 이래 캔하고 가져온 거 챙겨주고 여기 조금 더 이래 대충 이래 마무리하고 그래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 휴대폰이 고장난 바람에 폰이 고장난 바람에 세 번째 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와도 이제 폰을 고쳐서 제가 이래 영상 지금 짧게 제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용감이는 봐요 이제 많이 먹었다고 용감이는 막 그루밍하고 그래요. 오늘도 그래 다들 불금 되시고요. 어쨌건 항상 이래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정말 이래 감사합니다. 다들 이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